오래도록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문명이 그리스와 로마의 선물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리스의 철학자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문명이 보다 앞선 기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스 문명에 앞서는 선대의 다른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문명의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들은 엄청난 충격들의 연속이었다. 새롭게 발견한 고대 문명은 보다 앞선 기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고, 그래서 찾은 더 과거의 고대 문명도 계속해서 보다 앞선 기원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문명이 말하는 기원을 찾아 먼저 찾아내게 된 문명이 바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다. 179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갈 때 고대 유적들을 연구하기 위해 학자들을 데리고 왔다. 나폴레옹의 장교 중 한 사람이 로제타 지역 근처에서 석판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더불어 또 다른 알 수 없는 문자 두 가지가 함께 적혀 있었다. 이것의 의미는 유럽 사회와 고고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스 문명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집트의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이집트의 기록들은 기원전 3100년경에 시작되는 왕조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 문명의 시작보다 2000년이나 앞서는 것이었다. 기원전 4에서 5세기경에야 최고조에 이른 그리스 문명은 인류 문명의 선두주자가 아니라 후발주자였던 것이다. 이 석판은 나중에 로제타 스톤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이 석판의 해석과 그 뒤를 이은 고고학적 발굴들을 통해 유럽 사람들은 계속해서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렇다면 이집트가 인류 문명의 기원인가? 이집트 문명이 그리스 문명을 낳은 것인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고고학적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리스의 학자들이 이집트를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말한 고대 지식의 원천은 이집트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이나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 등 그리스 초기의 문명을 살펴보면 그 기원이 이집트가 아니라 근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집트가 아닌 다른 고대 문명이 시리아와 아나톨리아를 통해 그리스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역사학자들도 페니키아의 카데무스라는 사람이 히브리어와 순서 및 숫자가 같은 문자를 그리스인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원래 문자의 순서와 이름, 기호, 그리고 각각 문자에 부여된 숫자값을 그리스와 로마 문자의 그것들과 비교해보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학자들도 그리스와 근동의 접촉이 기원전 1000년경부터 시작되어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그리스의 자료에는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그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도 담겨 있다. 그런데 학자들은 키루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 등과 같은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과 페르시아 신들의 명칭이 인도, 유럽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페르시아인들이 아리안 계통에 속하며 기원전 2000년경에 카스피해 부근에서 나타나 서쪽으로는 소아시아, 동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구약이 메대와 파시의 땅이라고 부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구약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로 취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키루스는 야훼가 임명한 왕으로 표현되었다. 또 구약의 에스라기에서는 키루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임무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야훼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히브리의 신이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의 왕들과 참으로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셈이다. 현재는 고대 페르시아의 기원이 그보다 앞선 바빌론과 아시리아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바빌론과 아시리아 제국의 흥망은 구약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아케메네스 왕들의 기념비와 인장에 나타난 기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686년에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를 방문했던 캠퍼는 기호들이 쇠기 모양의 표식임을 밝혀냈고, 이는 후에 서령 문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들의 문자를 해독하려는 노력이 시작되면서 곧 그것들이 티그레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고원과 평야지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물과 점토판에 새겨진 문제와 같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보다는 1843년에 그곳의 지명이 두르샤 루르킨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의 자메어라고 할 수 있는 세머로 정의로운 왕의 성곽 도시라는 뜻이다. 나중에 그 정의로운 왕은 바로 샤르곤 2세였던 것이 밝혀진다. 샤르곤 2세가 통치하던 나라의 수도였던 이 도시는 그 중심에 거대한 왕국이 있었으며,
돛으로 장식된 성벽은 그 길이만 1.6km에 달했다. 이 건축물이 바로 지구라트이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지구라트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계단식 피라미드였는데 하늘로 이어진 계단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도시의 설계와 보조의 내용은 그 사회의 거대한 규모를 대변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거대한 궁전과 사원, 집, 마구간, 창고, 성벽, 성문, 주량, 장식물, 조각상, 예술품, 탑, 정원 등의 모든 것이 단 5년 사이에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풍테노는 3000년 전에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성시킬 수 있는 제국의 잠재적인 힘 앞에 현기증을 느낄 정도라고 수려했다. 프랑스인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레아드라는 영국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코르사바드에서 티그레스 강을 따라 16km쯤 아래 지역을 선택했다. 현지인들은 그곳을 푸욘지크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베의 유적지였다. 이로써 이제 서서히 성경의 지명과 사건들이 실재했다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센나케리브와 아슈르바니팔에 의해 지어진 니네베의 언덕에는 사르곤 2세의 궁전과 사원, 예술작품 등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감춰져 있었다. 그곳은 아시리아의 군사 중심지인 님루드였다. 님루드는 샬만네세르 2세가 자신의 군사적 정벌과 원적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오벨리스크를 세운 곳이었다.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오벨리스크에는 샬만네세르 2세에게 조공을 바친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옴리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예후의 이름도 들어있다. 다시 한번 메소포타미아 기록과 구약이 서로를 입증하는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아시리아 학자들은 창세기 10장을 주목하게 된다. 창세기에는 니므롯이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으로 묘사되어 있고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왕국을 건설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 실제로 니네베와 님루드 사이에는 지역민들이 칼라라고 부르는 둔덕이 있다. 프랑스인 앙드레가 이끄는 발굴단이 1903년부터 1914년 사이에 그 지역을 발굴했으며 그곳에서 아시리아의 초기 수도이자 종교 중심지인 아슈르의 유적들을 발견했다. 전 세계의 많은 박물관에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유적들에서 발굴된 온갖 종류의 성문, 날개 달린 소, 부조작품, 마차, 보석 같은 유물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두 제국의 진정한 보물은 다름 아닌 그들이 남긴 기록이다. 우주 창조 신화와 서사시, 왕들의 역사, 사원의 기록, 사업상의 계약에 관한 기록, 천체 목록과 천문학적 예측을 다룬 기록, 수학 공식, 신들의 이름과 계보도, 신들의 의무 등이 기록된 수천 장의 서령 문자 기록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를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묶어준 공통의 언어는 아카드였다. 히브리어, 아람어, 페니키아어, 가나안어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그러나 아시리아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은 결코 그들이 스스로 아카드어나 아카드 문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이 실제로 남긴 많은 점토판에는 그것들이 보다 앞선 원전을 복사한 것이라는 주석이 붙어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서령 문자를 발명하고 그것의 정확한 문법과 풍성한 단어를 발전시킨 것일까? 도대체 앞선 원전을 쓴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아시리아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은 왜 그것을 아카드어라고 부른 것일까? 구약의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깟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로보딜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네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정말로 바빌론과 니느웨보다 앞선 아깟, 즉 아카드라는 왕도가 있었던 것일까? 아카드의 유적지에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존재했던 문명의 문학, 예술, 과학, 정치, 종교적 유물들이 실제로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이 나중에 나타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선구자이며 기원이라는 사실도 분명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는 아카드라는 본류에서 생긴 지류들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비는 아카드 왕 샤르루킨의 연대기와 업적을 적은 기록들이 발견되면서 더욱 깊어졌다. 그 기록들은 샤르루킨 왕의 완전한 명칭을 아카드의 왕이며 키시의 왕이라고 적고 있는데 설명을 보면 샤르루킨 왕이 되기 전에는 키시의 지배자들에게 고문 역할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카드보다 더 앞선 키시라는 왕국이 존재했다는 말인가? 학자들은 샤르루킨의 기록들을 묻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샤르루킨의 연대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는 우르크를 폐망시켰으며 그 성벽을 무너뜨렸다. 또 우르 주민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으며 라가시에서 시작해 바다에 이르는 모든 적들을 물리쳤다. 그렇다면 또 창세기에서 언급하는 에렉은 샤르루킨이 말하는 우르크가 아니었을까? 그 추측도 현재 와르카라고 불리는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고고학적 발굴이 구약의 기록들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원전 3000년 이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에는 왕조와 도시와 문명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전에 최초의 문명화된 왕국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다. 그 질문에 답을 준 것은 또 다른 고대 언어였다. 학자들은 곧 아카드 유적지에서 발굴된 세로로 길게 적힌 명판들이 사실은 수메르어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었던 아카드어 수메르어 사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전의 도움으로 엄청난 분량의 문학과 문화의 보물창고가 열렸다. 수메르 문자가 해독되고 수메르 문명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의 문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발굴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문명의 기원이 수메르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